기사님, 잠시만요. 멈춰주세요. 수호잖아.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건가? 정말 수호 말대로 수호그룹 효기자 강수호가 아니었던가? 수호야, 안녕. 탈래? 같이 학교 가자. 어, 하민아, 그래도 될까? 그럼. 그럼 실례할게. 뿅. 저기 데려다줘서 고마워, 하민아. 아니야. 그리고 미안해. 네가 후계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안 믿어줘서 내가 너무 무례했었지? 넌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고마워. 아니야. 사과를 받아줘서 내가 더 고맙지. 어? 저기 수호다! 수호야! 어? 근데 왜 둘이 같이 와? 나 질투나! 수호야, 아직도 나 못 정했어? 지금 고민 중이야. 맨날 고민 중이래. 수호야, 안녕! 왔구나. 이따가 같이 매점 갈래? 그럴까? 수호는 나랑 먹고 싶을걸? 아니야, 수호는 나를 제일 좋아하잖아. 얘들아, 말이 된 소리래. 이 매주같이 생긴 것들이 말이야, 날 제일 좋아해. 뭐래, 그래, 매주도 못된 콩 같은 게. 오늘따라 애들이 거치네. 응, 수호. 수호야, 나랑 같이 이따 매점 가지 않을래? 내가 수호야, 맛있는 거 다 줄게. 학교 끝나고 나랑 결혼하자. 수호야, 바디워시 뭐 써? 너 냄새 엄청 좋다. 내 이름은 강수호. 이 학교는 나 말고 남학생이 없다. 원래 여자고등학교였는데 이번에도부터 처음으로 남녀공학으로 바뀌어. 아무도 남녀공학인지 몰랐는지 남학생, 입학생이 나밖에 없다고. 이것도 당황스러운데 우리나라 명문가인 수호그룹의 아들과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수호그룹 아들로. 우리 학교 여자아이들이 하민이 빼고 모두 다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어라! 저게 뭐지? 학교 운동장에 교장 선생님께서 쟤를 뚫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너 진짜? 여기? 수호야! 야, 수호 어디 갔어? 수호가 도망갔나 봐! 수호야! 어디 갔어? 수호야, 그래서 내 고백은 언제쯤 받아줄 건데? 맞아, 너는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좋은 건데? 안 되겠어. 우리 학교에서 우리 수호를 가지려고 하는 여우들이 너무 많아. 당장 지금이라도 수호가 내 거라는 도장을 찍어야겠어. 저기 수호야. 이러지 마! 야, 지금도 뭐 하는 거야? 수호는 내 거야. 이제 저기 얼굴이 보이지? 내 거라는 도장이잖아. 수호는 내 거야. 시사하게 먼저 찐콩빵도 하는 게 어딨어? 맞아, 수호는 나랑 결혼할 거라고. 얘들아, 그런 게 어딨어? 이건 컴피티션이야. You know what I'm saying? 너네들 너그러면 침 바르든가. 수호야, 나도. 얘들아, 얘들아, 그만둬. 수호야, 어디 갔어? 잡아! 어디야? 수호! 휴, 드디어 학교가 끝났다. 이제 집에 가야지.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우야, 이 할미 가게에는 무슨 일이야? 그냥 학교에서 가깝기도 하고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우리 수우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이 할미에게 다 말해보렴.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 너무 싫어서요. 그게 고민? 우리 수호는 아주 기만자로구나. 누구는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도 한 번도 못 사귀어보고 죽는 사람도 있어. 그냥 즐기면서 학교 다니렴.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수호그룹의 수호인 줄 안다고요. 도대체 제가 왜 그런 명문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런 오해를. 아이, 그건 걱정 말이야. 우리 손주가 수호그룹의 수호가 아니더라도 너를 좋아해 줄 거란다. 우리 수호는 이 할미가 아주 멋지게 키웠잖니. 그렇겠죠?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 고맙단당. 수호야, 너 여기서 뭐해? 한참을 찾았는데 학교 뒤 떡볶이 가게 있었구나. 수호는 참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 수호그룹의 아들인데 이런 냄새 날 것 같은 싸구려 음식도 마다하지 않다니. 나 받아버릴지도. 아, 제 친구들이에요. 얘들아, 나 진짜 너네들한테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우리 수호 말이라면 내가 다 들어줄게. 나는 절대 너네들이 생각하는 수호그룹의 아들이 아니야.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평범한 아이라고. 정말 우리 수호는 재밌다니까. 우리가 그런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아. 아니야, 저 옆에 사진을 봐. 나랑 할머니는 둘이서 계속 같이 살고 있었다고. 너네가 생각하는 수호그룹 후계자가 아니야. 얘들아, 정말인가 봐. 야, 너 이게 사실이면 너 나의 척뽀뽀 다시 완불해줘. 퇴퇴! 이런 근본도 없는 서민한테 나의 첫 입술을. 얘들아, 그러지 말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할미가 서비스로 순대랑 떡볶이 줄게. 이거 먹으면서 한번 잘 좀 얘기 좀 해보렴. 이게 뭐야? 할머니 이딴 걸 어떻게 먹어요? 더러워. 저 어떻게 저런 걸 먹어? 쌀떡이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할머니가 만드신 걸 쏟아버리다니. 너네 당장 사과해. 내가 왜? 저렇게 냄새나고 하찮은 걸 갑자기 주니까 내가 놀란 거잖아. 어? 사과 받을 거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들 진짜 실망이다. 어쩌면 내가 수호그룹 아들이 아닌 게 더 다행일지도 몰라. 내가 정말 수호그룹 아들이었다면 너네들은 내 앞에서 가식만 떨었겠지. 이렇게 어른 공금도 없는 너네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잖아. 그래. 야, 너 우리 아빠가 우리 학교 이사장인 거 알지? 너 수호그룹 아들로 사칭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온 거 같은데. 넌 내일 당장 퇴학이야. 가짜는 서민 주제 감히 우리 학교에 와? 우리 속이다니. 넌 이제 큰일 났다. 맞아. 하연이가 말 시원하게 한번 잘하네. 야, 너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민아, 너 잘 왔다. 이거 보이지? 수호가 우릴 속였어. 얘, 여기 떡볶이나 파는 할머니 아들이래. 이거 심지어 뭐하라는 거야? 수호가 언제 너네 속였다는 거야?
수호는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수호그룹 아들이라고 한 적 없어. 그리고 너네들 집안 좀 잘났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해도 돼? 돈도 많고 여유도 많은데 예절 교육 안 받았니? 너 진짜 웃긴다. 너도 수호가 수호그룹 아들이라서 좋아한 거 아니야? 너도 이런 거지에다가 고아인 걸 알았다면 너가 그래도 수호를 좋아했을 것 같니? 응, 난 그래도 수호가 좋아. 뭐, 아미나,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러시던가. 벌써 둘이 사귀나 봐. 그럼 둘이 잘해봐. 구질구질한 게 잘 어울리네. 얘들아, 우리 가자. 가자. 저기 할머니 괜찮으세요? 에? 그래, 이 할미는 괜찮단다. 하연아, 너무 고마워. 아니야, 쟤네들이 널 무시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어. 쟤네들은 그냥 운 좋게 돈 많은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부모님 덕에 넓은 집에서 비싼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먹고 자라놓고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짓밟고 무시하는지. 넌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착하구나. 물론 나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덕에 편한 삶이지만 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내가 어머. 받은 사랑만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려주고 싶어. 어머, 하연이는 생각하는 게 참 예쁘구나. 우리 며느리로 삼고 싶어. 이것들은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고라니 같은 것들.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라뇨. 뭐, 수호만 좋다면 저도 좋긴 해요. 소야, 네가 요즘 학교에서 수호그룹 아들이라고 사칭하면서 아이들한테 막대한다고 소문이 났더구나. 그게 사실이니?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너를 퇴학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선생님은 너를 지킬 수가 없겠구나. 정말 미안하다. 네? 이거 다 하연이가 시킨 일이죠? 맞죠, 선생님. 하연이가 자기 아빠한테 말해서 절 퇴학시킬 거라고 그랬다고요. 맞죠, 선생님? 선생님은 미안해서 쳐다볼 수도 없구나. 한번 하연이에게 잘 말해보는 건 어떻니? 야! 하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날 퇴학시키려고 한다는 소문 다 들었어. 퇴학은 절대 안 돼. 난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성공한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날 위해 고생하신 우리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 된다고. 그래? 사정이 딱해서 어쩌나? 내가 용서해줘야겠다. 정말? 그 대신 내 앞에 무릎 꿇고 속여서 미안하다고 세 번 말해. 뭐? 난 속인 적 없어! 너 혹시 억울해서 그래? 그러면 나처럼 부모를 잘 만났어야지. 어, 맞다! 미안해. 너 부모님 없지? 아, 싫은 말고. 할 거야, 말 거야. 속여서 미안해. 잘 안 들리네. 속여서 미안해. 속여서 미안해. 속여서 미안해. 그래, 나는 딱한 너를 위해서 입은 일은 그냥 한번 잘 넣어가 볼게. 하지만 다음은 없어. 알겠니? 에휴, 이래서 고아들이 싫다니까. 그래, 아들, 나야. 에, 그래, 이번에 정말 괜찮은 우리 수호 며느리를 찾았어. 아이, 그래.
이제 이런 연기는 이제 그만두자고. 수호에게 원래 자기 인생을 찾게 해줘야 돼.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잠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구만 우리 강아지.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걸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수호그룹 구계자 강수호야.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구나. 따라오래. 네? 할머니, 이 차는 뭐고? 도대체 어딜 가는 거예요? 아, 오랜만에 움츠릴 자본이 좀 불안하구나. 아이, 다 왔단다. 어? 내려본거라. 이쪽이란다, 이쪽. 아, 여긴 도대체 뭐지? 아이, 빨리 오라니까. 아유, 이게 바로 진짜 너의 집이란다. 네? 지금까지 속여서 미안했다. 네? 이게 저희 집이라고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